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몸의 활력소가 되는 광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나무는 쥐똥나무와 많이 비슷한 식물로 잎은 광택이 나고 끝이 뾰족하며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쥐똥나무는 잎이 타원형으로 겨울철에 부분적으로 붙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광나무에 비해 열매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광나무는 주로 따뜻한 남부와 경상남도 해안의 천연으로 분포하고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며 열매는 정목 또는 여정실이라고 부릅니다. 자태가 정절을 지키는 여인네처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고고하며 푸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10월부터 검게 익기 시작하고 한 겨울철에도 오랫동안 달려있으며 생김새가 쥐똥처럼 생겼습니다. 광나무는 나무 중에서 소금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고 죽은 뒤에도 좀처럼 나무가 썩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매는 예로부터 오랫동안 먹게 되면 정기가 증강되고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지며 얼굴에서 환하게 빛을 나게 해줍니다. 또한 눈과 귀가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면서 젊음을 되찾으며 장과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 대소변을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여성이 먹으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서 매우 유명해진 식물이기도 하고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만들어 노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만니톨과 올레익산, 시링긴 팔미트산, 우르솔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고 쓰며 평하고 작용 부위는 간과 신에 들어갑니다. 최근 임상실험에서는 백혈구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면역기능을 최대한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나무 열매는 예로부터 자음생정약으로 유명한데 이는 음을 자양하고 정을 생성한다는 뜻으로 늘상 먹으면 면역력과 정기가 강해져서 어지간한 병에는 안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 통증과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을 고치고 음이 허해서 생기는 일체의 병증을 치료해주며 간염과 황달, 위장병, 허약체질 등의 몰라보게 개선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에서 연골세포를 추출해서 실험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손상된 연골이 회복되어서 관절염의 연골 재생성에 매우 유용하다는 실험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항염증 효과와 면역 조절 활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천연항산화제와 당뇨합병증 자원의 새로운 효과적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암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는 가장 강한 항암 활성을 보였는데 수명 연장에서 대조군의 17일에 비해서 28일로서 167%로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열매에는 복수화 먹제에 관련이 있는 주요 화합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체중 증가율도 대조군보다 낮게 나와서 다이어트에도 시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궁출혈 두 차례 실험 보고서에는 각 환자에게 1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여정실과 한약을 포함한 한방 치료를 실시했는데 환자 2명은 출혈이 멈췄고 생리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대하증, 홍조 복부 팽만감, 피로감 및 과민성 등의 부가적인 증상에도 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엄혈두통 환자 실험에서는 22개월쯤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통을 호소하는 35세 여성에게 두통과 불면증, 식욕감퇴를 많이 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광나무는 천연정력제로 남성의 정력을 높인다는 만니톨과 여성의 성감을 높여주는 시링긴 성분이 들어있어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식물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력과 양기를 증강시키는 우르솔산은 현재 영양제 및 근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화학물질로 하체와 뼈를 강화시켜 정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옛부터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많이 쓰였으며 자양강정제로 쇠퇴한 몸을 살려 원기를 보충하는데 긴요하게 쓰입니다. 이 세상에는 발기력을 높인다는 천연정력제는 아주 많지만 그 어떤 약초가 아무리 좋은 명약일지라도 몸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약초가 스태미너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은 먼저 약초에 대한 성분과 실험적 임상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질에 잘 맞는지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약초 식물에 대해서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채널에 많이 구독을 하고 문의도 하지만 요즘은 약초도 의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구태의연하게 예표능만 믿고 따라서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약초꾼들이 어디에 좋다고 해서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약초에 대한 성분과 검증된 실험적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동의보감이나 한방대백과 사전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물로 잎과 열매 그리고 뿌리까지 모두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잎은 사철 아무 때나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열매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익었을 때 사용합니다. 잎은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햇볕에 말리면 약효가 많이 사라지게 되니 가능한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3~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되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적정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열매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2~3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열매와 소주를 유리용기에 붓고 밀봉하시면 됩니다. 저장은 서늘한 곳에 5~6개월 정도 저장한 후에 건더기는 걸러내고 하루 소주잔으로 한두 잔씩만 식사 때 드시면 됩니다. 광나무는 동물실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나타나서 장복해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등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일정기간 공백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